사람들은 CG라 생각하겠지. 허나. 절에 갔다 와서 약간 오빠 생각도 나고 약간 좀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오빠 생각. 오빠 생각 절대 내 눈에 띄지 마시오. 오늘 편지 써있는 글이에요. 이걸로 할까? 이것도 바꿔? 좀 불편하면 내려놔 하는 거.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 왜 숨기신 거예요? 그게 언니 카페 신 나왔네. 얼마나 좋은 나이. 그때는 모르지. 야, 이게 밥도 너한테 시간이 많았어. 한가다 씨. 아씨. 걱정하지 마 이거야. 깜짝 놀랐지. 이쁘다. 꽃놀이 같지. 가고 가고 여기까지 들어서 우리가 다음 동선이 훨씬 쉬워. 바로 이거. 와. 하, 하. 검집으로 잡으면은 손목이 다치고. 하, 잡어. 요거네. 이게 하나 추가됐어. 하나 잡았어. 잡고 있어. 오케이. 놓쳤어. 죄송합니다. 차결해. 제발로 들어왔으면 잡힐 각오는 한 거야. 내가 또 그렇게 쉽게 잡힐 사람은 아닌데. 하나 둘 셋. 그렇지. 죽고. 아 그런 식으로. 오케이. 코끼리 보는 거지. 하다가 놀라는 네가 네 다리를 보고. 운동을 맞췄어? 아니면 더 말렸어? 저부터 구해주세요 하고 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건 뭐지 하고 여기 이 여자는 또 뭐야 하는데 이 여자가 사라져요. 대훈이 올라갑니다. 올라갈게요. 처음에 일단 안전하기만. 저부터 좀 구해주세요. 여기요. 귀신 같은 거네. 널널한 사이즈. 네. 나으리! 저부터 구해주세요! 여기요! 방금 전 연기가 제일 좋았어요. 네. 나 왜 따라잡았어? 네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따라잡아버리면 안 돼. 아, 예. 네, 이게 생각보다 뛰니까. 그래, 뛰니까 안 좋더라고요. 식으면 위험해서 일단 이렇게 걸치고 있어. 아, 이쪽에서 이로 뒤로 넘어가야 돼. 네. 수호가 이쪽에 있는 건가? 네네네. 네. 안 됐어. 잘한다! 다시 쳐, 다시 쳐, 살아! 이야! 이거. 진짜 즐겁네. 괜찮았어요. 아, 우리 액션스쿨 선생님들께서 제 명줄을 잘 잡아주실 거라니. 액션은 신뢰로 하는 거야. 아, 정말. 이 서체 제가 빌린 것이 아닙니다. 그때 뒤로 숨기자. 그때까지 이렇게 제목만 가리다가. 이 산술책도 네가 필사인 것이냐? 예. 너무 빤히 보지 마. 예. 너는 부끄러운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자 분양이다. 지난번 다친 약값까지 보태다. 그리 돈을 펑펑 쓰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만 들고 가는 이런 알뜰이. 아우 귀여워. 이런 표정. 저 아이는 여기 단골인가? 연선이요. 온갖 책들을 필사해서 글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 정도가 진짜 네. 필사로 보이거든, 이런 게? 네. 여기 이렇게 볼게요. 미생년이야? 이런 느낌. 넌 완전 조광지 척감이다. 뒷모습을 보고 반하는 유나. 이 서책 제가 빌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문과적 표현이었어. 깨어났습니다. 아프니? 네, 좋겠지. 네. 그러니까 온몸이 하면이랑도 그 얘기했어요. 언니가 맨날 비단을 입다가 이런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편했다. 아. 이건 좀 그래도 좀 웃길 것 같아. 이분이 저기 사기꾼 도전. 진짜 너무 웃기네. 턱받이. 턱받이 한 건 너밖에 없을 거다. 아, 지금 딱 촬영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날씨. 만끽하겠습니다. 저 여기요. 어, 수현아, 너 나중에 네, 영화 네. 지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왼쪽으로 서. 어. 걸려가지고 정신 단단히 차리시게 무사 귀환 무사 복귀. 하루 왜 꺼내놨어? 하루는 혹시 모를 치안을 위해. 미치겠다 지금. 이게 몰입이죠. 이런 거 배우려고 읽는 거 같아. 현장에서 몰입하기 위해서 이번 촬영 때 좀 기록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가 시간에 이제 각자의 이...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그 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그늘 아래 있으니까 다행이다. 조선 3회 3333 없구나. 옛날 가면 이름표가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리 늦도록 밖에서 기다리셨습니까? 들어와 계시지 않고요. 그럼 계산 안에서 칠게요. 발부터 움직이지 않고 손부터 움직이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이거, 예, 아버님. 지친 거예요. 오른쪽, 왼쪽. 아버님.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아이. 그림을 훔쳐갔던 분한테 눈빛을 한 번만 주라는 거죠. 그림을 훔쳐갔던 분을 도우시려는 겁니까? 그쪽이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 소원이랑 얘기할 때 벗고 있잖아요. 여기 숨으면서 썼다고 칠게요. 썼다. 실수! 네. 하다가 왜냐면 영화는 다리 아리백이었어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하다 보면 힘 빠져서 넘어갔고 소의 아픈 어깨를 짚었어 마침. 아, 근데 이거 풀어져서 이게 풀어지고 얘는 몸통에서 빵 터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행수는 강표직 상담 물품이 오가는 것을 살펴봐 주시고 아이들을 잡아놓을 만한 곳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대행수님, 금이용 정상한테서 오셨습니다. 인사한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아, 오늘은 이제 새로 이제 인사드리는 환류라고 합니다. 환류 역할의 이유재로. 갑자기 이렇게 어색해졌어. 갑자기 이 명도각의 듬직한 조력자이자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 기둥. 네, 인간 기둥. 인간 명도각 기둥. 네, 명도각의 인간 기둥. 화류라고 하지 않아? 화류라고 해야 돼? 호은 선배님도 화류라고 하는 게 좋아. 화류라고 하는 게 좋아. 빠져 나갔대. 네, 빠져 나갔대. 네네네. 그쪽 사는 데를 찾아가려고 했어. 그쪽 사는데 하루 종일 신경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서로 자존심이 좀 센 편이라서 열심히 서로를 좀 설득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늘 그렇다시피 서로가 설득이 되진 않죠. 이래도 엔지면 엔지야 그냥. 그렇지. 가자. 수빈이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네, 됐어요. 조명진. 네, 수빈이. 조민철. 가요. 집사가 어이없는 로맨스의 시작이네요. 샤라라니 이거 해보겠습니다. 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 너무 잘 잤는데? 그때 네가 능청스럽게 일단 놀리는 거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떨어졌어. 한번 입으실 때마다 한 양입니다. 가죽과 장신구는 별도. 톰! 아버지 어머니 전화 자주 하세요. 어제도 그래 그래. 당지수가 올라갔어. 형당지수. 연선이 뭐야? 연선이 뭐야? 아니, 맞아. 이거 감았어야지, 연선아. 이거, 아, 이거 한번 했어야지. 아, 뭘 빨개졌어야 돼.